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내 원피스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숙제는 굉장히 저조해요. 자, 여러분들 숙제를 안 하시면 저 림빠 힘 빠져요. 자, 여러분들 보고 그냥 혼자만 만들어서 놓지 말고 에그모드 따미방에 좀 올려주시기 바래요. 제가 에그모드에 프리마켓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좀 싸게 파는 마켓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프리마켓에 여름 자켓을 제가 5,000원에 디자이너에게 제가 얻어가지고 프리마켓에다가 5,000원에 새 옷, 백화점에서 30만원에 팔고 있는 것을 5,000원에 제가 프리마켓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릴 건데 제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프리마켓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날씬한데 편한 브라우스. 날씬한데 편한 브라우스? 자,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 요런 디자인인데 브라우스인데 품이 넉넉해요. 품이 굉장히 넉넉한데 허리에다가 요만큼 주름 같은 다트 아닌 주름. 다트와 주름을 반반 섞인 턱이라고 주름이라고 하죠. 주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굉장히 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원단에 따라서 안감까지 넣으면 자켓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브라우스로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좀 더 얇은 린넨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폴리 원단으로 면 원단 뭐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추를 안 달았는데 여러분들 단추 다는 거 힘드시면 스냅 단추로 한 두 개 정도만 달아도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날씬하고 편한 브라우스를 오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사진을 보니까 한 기장을 한 24인치 정도로 놔볼게요. 자, 기장을 24인치로 놓고 한번 떠볼게요. 자, 기장을 놨으면 뒷판 원형 패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뒷목점에 정확하게 뒷목점을 맞춰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피할게요. 자, 여러분들 원형 패턴 무료로 에그모드에 가시면 여기 에그모드에 가시면 원형 패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는 원형 패턴 주문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형 카피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요 디자인이 품이 커요. 품이 크고 허리는 날씬해서 옷은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뭔가 날씬해 보이는, 이게 보통 아워글라스,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나오면 날씬해 보인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웨딩드레스죠. 웨딩드레스처럼 허리는 강조하고 밑에는 퍼지고 위에도 이렇게 퍼지게끔 하면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데 바로 요 디자인이 그런 디자인이에요. 허리는 주름을 잡아서 날씬해 보이고 위에는 퐁퍼짐해서 좀 편안하게끔. 자, 그러니까 저도 품을 몇을 놓을 거냐면 1반 정도 놔볼게요. 1반 정도. 1반 정도. 여기서 1반을 나간 다음에 나간 만큼의 반이니까 원 그에서 3분의 3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가도 품이 좀 더 밑에가 넉넉하죠. 넉넉하니까 A라인으로 가볼 건데 그대로 내린 데에서 한 1인치 정도만 나간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H라인에서 1인치 정도 나간 다음에 A라인으로 연결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허리선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허리선에 그려주시고 다시 윗부분에 가볼게요. 윗부분에 어깨에 연결했는데 요 디자인 잘 보니까 어깨가 정확하게 어깨에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드롭이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어깨에서 좀만 더 크게끔 1반 정도 크게 해볼게요. 원 어깨에서 1반 정도 크게 해서 직각을 맞춘 다음에 자,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자, 목 부분은 보니까 목은 좀 너무 그냥 원형으로 하면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반인치 정도 파볼게요. 옆으로 반인치 정도 팠으니까 밑으로 4분의 1 정도 내려주고 나간 만큼 밑으로는 반만 내려주고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은 골시로 갈 거니까 골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름 잡는 방법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자, 재보니까 한10 정도 되니까 반을 놓고 반에서 자, 주름 분량은 앞에 부분.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판인데 원래 허리가 5 사이즈 정도면 6반에서 뭐한 7인치 정도라고 치고 7인치인데 여유분이 여기 안에 3인치 정도 들어가 있어요. 3인치 정도 여유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중심에서 안쪽으로 1반. 자, 중심. 이게 중심을 잡았어요. 중심.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에 해서 이쪽으로 주름을 잡았고 하나를 1과 2분의 1을 1과 2분의 1. 자, 인치 자는 법 저번 시간에 끝부분에 영상이 제가 올려놔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다시 21항과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거 영상 인치 자 계속 괴로워하신 분들 계신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중심에서 안쪽으로 주름 분량 1반. 자, 여기서부터 2인치 떨어짐. 자, 2인치 떨어지 2인치 여기에 떨어지고 1반. 자,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뒷부분에다 잡아볼게요. 이 선에서 밑으로 1인치, 위로, 자, 밑으로 1인치, 위로 1인치,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여기만 박을 거야, 여기만. 여기 2인치인 여기까지만 박을 거야. 여기만 고정이에요. 여기만 고정. 여기까지만 고정. 자, 앞판을 뜰 건데, 앞판은, 자, 뒷판을 밑에 깔아 두고, 위에다 놓는데, 앞에 부분에, 지금 뒷판 비치는 중심선에서, 한 2인치 정도나 이렇게 놓고, 밑에도 딱 정확하게 비치지 말고, 좀 여유를 남겨 놓아주세요. 여유를, 앞쪽으로도 여유를 놓고, 밑에 쪽으로 여유를 놔서, 놓은 다음에, 자, 중심선, 여기 비치는 대로 중심선 따라 그려 놓아 줄게요. 중심선 그려 놔 주실게요. 자,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허리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자, 허리도 그린 다음에 다시 앞판 원형 가지고 와서 앞판 원형을 놔주세요. 자, 앞판 원형을 놔주시고. 자, 다트도 표시해주세요. 다트도 표시해주세요. 다트도 표시해주시고. 자, 원형, 앞판 원형에서 1반 나간 다음에 자, 나간 다음에 4분의 3 내려줄게요. 4분의 3 내려주고. 자, 4분의 3 내려주면 뒷판하고 1인치 차이가 날 거예요. 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다트량만큼의 뒷판하고 1인치 차이가 나야 돼요. 자, 이렇게 놨으면 뒷판 비치는 대로 똑같이 카피를 해 주시고요. 자,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어깨 부분 똑같이 나간 다음에, 자, 앞에 부분 목점 반인치 치고, 뒷부분에 가서 뒷부분을 재보세요. 뒤 여기 부분을 쟀던 6과 4분의 1이래요. 저도 여기서부터 6과 4분의 1 위치에 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자연스럽게, 여기는 직각, 이렇게 맞춰서 암홀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트가 아까 끝부분 이렇게 표시했고, 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트를, 자, 여기, 이 점에서 한 1인치 내린 점이랑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인치 올라가고, 반인치 내려간 데를, 1인치를, 자, 얘는 1인치인데, 왜? 뒤하고, 앞하고, 원래는 이 다트가 생기는 게, 앞길이하고, 뒷길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앞길이가 가슴이 나와가지고, 앞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1인치 정도가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1인치를 다트량을 놓은 거야. 얘를 찝으면 옆선은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옷을 보면 다트가 옆에 안 잡혀 있는데 왜 림바는 여기에다가 다트를 잡았을까? 자, 어떤 옷이든지 다트를 잡아주면 옷은 굉장히, 들리지도 않고 뒤로 제껴지지도 않고 옷이 잘 예쁘게 맞아요. 그런데 오버핏이나 박스핏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잡는 건데 오늘은 제가 왜 잡았냐면 좀더 여기 가슴 부분이 잘 주름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주름을 잡은 데 다트 있는 부분을 평행하게끔 여기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MP라는 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MP를 여기 뜨는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해주는 MP라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도 MP라는 걸 사용해 볼 거예요. 여기 부분을 MP 접어서 할 건데 자, 먼저 여기 부분을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자른 다음에 이 주름을 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까지 잘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MP라고 찝어서 다트를 접어 주시는 거야. 다트를 요렇게 접어서, 자, 요 다트가 요로 이동하는 거예요. 다트 이동이라고 하는데 요쪽 다트가 요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요로 이동시켰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 부분 붙여 버릴게요. 이 부분은 요렇게 딱 붙여 버릴게요. 자, 이쪽이 나왔는데 이쪽에다 제가 다트를 잡을 것이냐 주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메꿔 볼게요. 종이를 자 이렇게 흰 백지 남은 걸로 이렇게 옆에다가 테이프를 풀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덮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덮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곡자로 얘를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 시켜 주신 다음에 낸단분이라고 하는 겹쳐지는 낸단분 있잖아요. 저도 낸단분을 줄 건데 4분의 3인치를 줄게요. 자 4분의 3을 쭉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반인치 옆에 팠잖아요. 판대와 앞에 원형 목점에서 원형에서 4인치 정도 한번 내려볼까요? 4인치 정도 내린 점이랑 곡자로 얘랑 이렇게 여기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 부분 끝에 이렇게 굴려 있잖아요. 굴려 있으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여기와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름을 다시 잡아 볼게요. 여기 선 안 보이는 선들은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주름을 잡을 건데 여기와 여기 낸단분 전까지 여기까지의 반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한 10일 반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반이니까 5, 4, 3인데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와 여기 반을 놓고 앞쪽으로 2인치 정도 또 2인치 띄고 자 여기서부터 2인치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주름도 2인치 잡을게요. 자 주름도 2인치 자 여기 중심에서 안으로 2인치 중심에서 2인치 띄고 2인치를 주름으로 잡고 밑으로 1인치 위로 밑으로 1인치 위로 1인치 자 여기 부분을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고정할 거예요. 이렇게 뜨면 앞판도 다 끝난 거예요. 또 2인치 밑에 쪽으로 3인치 자 이렇게 암홀자로 그려주시고 자 이쪽도 2인치 이쪽은 4인치 정도 중심서부터 4인치 정도 표시할게요. 이렇게 똑바로 올린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낫지에 표시 좀 할게요. 낫지로 자 허리 부분 낫지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자 주름 잡힌 데도 조금 더 표시해야 되니까 주름도 이렇게 주름을 딱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심에 하나 넣고 자 기본 소매통 13 정도 그럼 6반 정도를 저는 소매통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미리 자 그 다음에 앞길이
계속 제가 소매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뜨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계속 제가 반복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봐주세요. 팔 반, 앞 진동을 말하는 거, 앞 진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반을 나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 반. 자, 똑바로 나간 다음에 2반 정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반만 나갈게요. 2반 나가고 얘와 여기는 직선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반만 들어올게요. 1반만. 그리고 자, 1과 2분의 1, 1과 2와 2분의 1. 자, 여기와 여기는 이 소매통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물자로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오늘 소매통을 여기 소매 길이를 팔꿈치까지 오는 것 같아요. 팔꿈치까지가 보통 한 11에서 보통 한 12 정도 놓을게요. 자, 11인치에서 선 그려주시고 자, 잘라서 벌릴 거니까 똑바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판 이렇게 맞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니까 이렇게 쟀더니 5반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서부터 5반 5반을 쭉 놔볼게요. 그랬더니 요 부분이 5반이 나왔어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뒷부분 뒷부분 쟀더니 9인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도 9인치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주름 잡을 거기 때문에 잘라서. 그런데 얘와 얘 가운데에 너치손 하나 주세요. 여기가 어깨 달릴 거예요. 앞으로 어깨가 달릴 거기 때문에 여기랑 반. 그러니까 요 진동과 요 진동을 오면 여기 부분이 차이가 날 건데 그 차이 나는데 가운데에다가 너치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를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2인치 간격으로 그려서 밑에다가 손 하나 제가 똑바로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제 선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부분은 됐는데 위에 부분에 자, 이쪽은 9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을 건데 여기서부터 잡을 건데 얼마큼 잡을 거냐면은 한 4인치 정도 안에 셔링을 잡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2인치 떨어지고 여기까지 온 데서 2인치 떨어지고 이렇게 셔링을 이 안에 7인치를 이제 셔링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셔링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셔링을 잡을 건데 셔링을 여기 부분을 이제 셔링을 잡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얘와 얘의 반을 딱 접은 다음에 여기와 반, 여기가 반 접은 여기서부터 반을 접고 반을 접고 펴서 반을 접은 데가 여기에요. 여기와 여기를 반을 또 접어주고 여기 부분이 트임을 갈 거야. 트임으로 가서 한 3인치 정도 한 2반 정도 트임으로 올라갈게요. 여기가 트임.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굳이 나는 트임 없이 그냥 팔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통이 넓게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컵푸스를 만들 건데, 컵푸스는 요 둘레를 여러분 잰 다음에 거기서부터 1인치 정도 더 주시면 돼요. 자, 팔을 쟀더니 한 9인치 정도에서 10인치 정도로 저는 컵푸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2인치 컵푸스로 해서 10인치. 자, 얘를 컵푸스로 놓을게요. 자, 그럼 컵푸스만큼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컵푸스에서 샤링 잡고 샤링 잡아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날씬하고 편하게 보이는 브라우스 패턴이 다 완성됐습니다. 자, 패턴은 잘 됐는데, 자, 이번에는 그럼 재단을 들어갈 건데, 재단은 안단 재단하고 겉감 재단하고 컵푸스 재단하고 뭐 이렇게 재단하는 거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재단했을 때 미싱으로 들어갈 건데, 미싱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두름을 받고 어깨 받고 옆선 받고, 자, 그 다음에 안단 처리하고, 안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매 셔링 잡고 소매 컵푸스 달아놓고, 그 다음에 소매를 몸판에 달았어요. 자, 그러면 공지하는 것도 보고 올게요. 자, 먼저 주름들을 박아줄 건데, 자, 주름을 이렇게 딱 접어서 여기를 박을게요. 자, 주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박을게요. 이렇게 주름을 다 박으신 다음에 이제 자, 어깨하고 옆선 소매 트임 부분 바이어스로 싸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재단할 때 안 잘라놨는데 바이어스 감을 요 길이 요 2반 했으니까 5인치에서 한 6인치 정도 바이어스로 자를게요. 한 넓이는 1인치로 해가지고 6인치. 자, 몸판하고 안단 연결해 보는데 일단은 먼저 안단 어깨 먼저 박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깨 박았으면은 몸판 연결할게요. 뒷중심서부터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시다미싱 시다 시접 쪽으로 시접을 넘기고 시다미싱을 당길게요. 한 0.23 mm 정도로 해가지고 자, 셔링 위쪽으로 박아야지 반대로 박으면 셔링이 막 꼬이니까 모양을 보면서 모양을 잡으면서 셔링을 잡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안에서 박아가지고 바깥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또 위에서 때려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눈팅 하시는 분들, 따미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야죠. 자, 브라우스인데 여러분들 이게 롱으로 길어도 원피스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피스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만약에 단추다는 게 이렇게 귀찮다면 V넥으로 그냥 하세요. V넥으로 하고 뒷부분을 그냥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지퍼를 달든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응용해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제 저조한데 숙제 좀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실력이 늘기 위해서 숙제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